안녕하세요. 차인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사막이라고 부르는 그 피부 질환에 대해서 그 정체와 그 물사막의 정체와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물사막이라고 하면 우리 얼굴에 있는 흔한 뭐 사막이, 편평사막 뭐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원래의 사막이라고 약간 끝끝이라는 표현이 튀어나오고도 아주 크게 좀 성장하고 그런 보기 싫은 그런 사막이기도 있고, 그 다음에 편평사막이라고 해서 좀 젊은 아주 납작하고 자그마한 약간은 옅은 갈색을 띠는 그런 편평사막이들이 작지만 얼굴 전체에 쫙 깔려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사막이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데요. 또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조금 그 갖고 있는 물사막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물사막이라고 하는 증상들은 대개 이제 남자분이나 여자분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피지샘들이 많고 기능이 아주 피지샘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피지샘이 유리해서 커지는 피지샘 비대증을 남자분들은 상황이고, 여성분들은 눈이나 주변 이렇게 생기는 불상황인데, 그건 보통 눈 주변에는 한관종 같은 땀샘이 커진 세포 양성 종양이 있고, 그 다음에 비립종이라고 해서 피지에서 나온 그 피지들이 뭉쳐져서 피부 표면에 약간 진주알갱이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덩어리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비립종은 사실은 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나 이런 걸로 쏴가지고 짜내면 하고 잘 빠져나오는데, 사실 여성분들의 한관종, 눈 주변이나 눈 밑, 눈꺼풀 이런 데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뿌리가 좀 깊고 그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이제 피부 입체 모형인데요. 이렇게 털구멍이 이렇게 있고, 털구멍 옆에 기름샘들이 이렇게 나있고, 털이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피부 진피 아래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또 다른 중요한 구조물 중에 땀샘입니다. 그 땀샘의 깊이가 사실은 여기랑 비슷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보다 또 깊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에 있는 경우는 털구멍과 가깝거나 조금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그 땀샘에서 이제 올라오는 관이, 피부 표면에 올라오는 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다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에 있는 그 관세포, 그걸 한관이라고 하는데, 그 한관세포들이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마찰, 다른 피부염 존재했을 때 모든 그런 것들이 자극이 어떤 한관세포에 전달되면 그것들이 이제 좀 증식되어 덩어리가 커지게 됩니다. 세포 사이즈도 커지고 숫자도 많아져. 그래서 그 세포가 덩어리가 지게 되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게 된 게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눈 주변이나 눈 밑, 눈꺼풀 이런 데 많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관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흔히 그냥 뭐 일반적인 사막이나 평평사막이라고는 달리 하얀 색깔로 안에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밋밋한 피부색의 그런 피부 덩어리가 살짝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물사막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것의 정체는 결국 이 땀샘 세포에서 유리한 한관종이다 하는 것이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은 사실은 그런 한관종보다는 이런 그 털구멍 옆에 있는 기름샘에서, 우리가 남자들 보면 기름기가 좀 많을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얼굴 전체에 기름샘이 많이 우리가 보도에 있고 털도 같이 있는데, 그 기름샘들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젊을 때는 뭐 여드름이나 모낭염 같은 생기다가, 그것이 계속 그 피지샘들이 증식해서 덩어리가 주면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피지샘이 커지면서 세포 자체가 커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식하면 그것이 또 밖에서 봤을 때 하얀 덩어리로 볼록하게 올라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도 우리가 남자들도 물사막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것의 정체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에서 생기는 한관종하고는 달리 피지샘이 커진 피지샘 비대증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여성의 물사막이나 한관종하고는 달리 얼굴 전체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 모낭이, 얼굴에 모낭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마든, 코든, 양쪽 뺨이든, 턱이든. 네? 대개는 근데 이제 얼굴 중앙부위, 코 주변이나 양볼 이런 데에 기지색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물사막에는 한관종도 그렇고 피지샘도 그렇고 이 밑에 있는 땀샘 세포나 기름샘 세포가 커져 있는 거예요. 안에는 어떤 덩어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세포 자체가 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깊고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레이저 우리가 보통 점뺄 때 쓰는 그런 CO2 레이저 같은 것으로 몇 번 제거를 하기도 했었는데 뿌리가 완전히 다 제거하지 않게 되면 덩어리가 다시 올라와서 재발을 잘 하기 쉽고 그걸 또 한 번만에 너무 많이 깊이 파내면 깊은 흉터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흠집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점을 뺄 때 쓰는 CO2 레이저와 함께 아그네스 치료, 그러니까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서 피부에 있는 기름, 피지샘이나 땀샘을 직접적으로 파괴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흉터 없이 깨끗하게, 단 한 번의 치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에서 세 번 이상의 치료를 기피에다 해야 될 경우인데 해주시면 흉터 없이 한관종과 피지샘 문제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재발 없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